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반성입니다. 자, 오늘 또 신비한테 공식 어플에 지난 퀴즈 다시 풀기를 하면서 축가 파프라의 떡밥이 나온가 동시에 예고편 그리고 또 다른 떡밥을 발견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 하고요. 그럼 바로 다시 풀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첫 번째. 배고픈 두리가 집에서 먹은 음식은 1번 콜라, 2번 아이스크림, 3번 우유, 4번 초콜릿. 이때 두리가 뭐 초콜릿, 아이스크림, 콜라 이런 거 안 먹고 우유를 마셨는데 입대 거 마셔가지고 하리가 왜 입대 거 마셔? 막 그랬던 기억이. 야, 그렇게 입대 거 마시면 난 어떡하라고. 3번 우유 정답이군. 자, 문제 두 번째. 뉴스에서 괴물이 공격한 동물은 무엇인가요? 1번 소, 2번 양, 3번 돼지, 4번 토끼. 소를 막 공격했다고 하죠? 소의 피를 빨아먹었다고? 피를 흡입한 후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1번 정답이군. 문제 세 번째. 괴물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었다? 1번 맞다? 2번 아니다. 이때 이아야 등장해가지고 추파카브라는 뱀파이어들 중에서도 가장 하급한 괴물이야. 사람의 피는 못 빨아먹는 하급한 뱀파이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정답이군. 문제 네 번째. 퇴마사 H에게 사건을 의뢰한 아이디는? 헬프카우, 카우보이, 카우걸, 카우하우스. 약간 다 소가 영어로 들어갔네 여러분들. 소와 관련된 귀신이라 그런지 카우보이였죠 여러분들. 전 이게 많이 웃겼습니다. 의뢰하신 카우보이님 맞으시죠? 네. 2번 정답이군. 자, 문제 다섯 번째. 추파카브라에 대해 알고 있던 이는? 1번 현우, 2번 신비, 3번 금비, 4번 하리. 이때 하리랑 금비랑 신비랑 제대로 몰라가지고 뭐지 이랬는데 현우가 이 추파카브라는 막 하면서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추파카브라 온갖 가축들의 피를 빨아먹는 괴물이야. 1번 현우 정답이군. 문제 여섯 번째. 친구들의 버스에 달려든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새, 2번 고양이, 3번 고라니, 4번 박쥐. 박쥐들을 보내 추파카브라의 흔적을 찾고 있었어. 4번 박쥐. 이하에 날린 거 정답이군. 문제 일곱 번째. 마을 사람들이 친구들에게 대접한 음식이 아닌 것은? 1번 감자, 2번 사과, 3번 고구마, 4번 옥수수. 전반적으로 옥수수, 고구마, 감자 다 삶아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쫙 고구마에 옥수수, 감자라니. 그렇기 때문에 사과 2번 아니죠? 정답이군. 다 삶는 음식. 문제 여덟 번째. 추파카브라가 친구들 앞에 처음 나타났을 때 누가 지키는 축사였나요? 1번 가은, 2번 둘이, 3번 현우, 4번 하리. 다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둘이가 막 바로 슝! 휴대폰 갖다 냈죠? 받아라! 2번 토리! 정답이군! 문제 아홉 번째. 추파카브라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1번 빛, 2번 불, 3번 물, 4번 바람. 이거 빛이 약점이어가지고 막 핸드폰 막 찍었습니다 애들이. 1번 빛! 정답이군! 쉬운데? 문제 열 번째. 추파카브라부터 가은이를 구해준 이는? 1번 이안, 2번 하리, 3번 강림, 4번 현우. 드디어 이안이가 뱀파이어 관련된 화라 그런지 이안이 등장? 1번 정답이군. 문제 11번째. 이안이 직접 산장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 아닌 것은? 1번 강림, 2번 하리, 3번 현우, 4번 둘이. 강림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강림이 강하니까. 1번 아유 찍었는데 맞았다. 문제 12번째. 이안은 위험을 감지하고 다른 곳에서 오늘 산장에 왔다? 약간 좀 문장이 이상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위험을 감지하고 박쥐를 보내가지고 왔죠 여러분들? 1번 맞다. 아니야. 아니네. 그럼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어요? 며칠 됐어. 추파카브라가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어 했나. 문제 13번째. 1번 인간, 2번 뱀파이어. 추파카브라는 뱀파이어였던 걸 기억이 나거든요? 2번 정답이군. 그렇지 정답이군. 문제 14번째. 마을 사람들은 무엇을 변했나요? 1번 귀신, 2번 뱀파이어, 3번 박쥐, 4번 추파카브라. 마을 사람들이 추파카브라로 변했습니다. 근데 약간 빨간 색깔 추파카브라가 아닌 약간 좀 밑에 있는 아래 부하 직원 느낌 나게 초록 색깔 추파카브라. 4번 정답이군. 문제 15번째. 하리는 고스트볼로 추파카브라를 해치웠다? 해치우지 못하고 끝이 났죠 여러분들? 2번 아니다 정답이군. 문제 6번째. 추파카브라 본체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1번 눈알이 6개. 요것도 약간 느낌 있는데 작은 느낌 나게? 2번 눈알 2개. 요거 약간 아귀귀신 느낌 납니다. 3번 눈알이 4개. 요게 가장 가깝지 않나. 4번 눈알 3개 가운데까지. 정답은 3번이라는 거 정답이군. 문제 7번째. 추파카브라가 노린 것은 고스트볼이었다? 막 고스트볼이라고 억측을 했지만은 고스트볼이 바로 녀석들이 노리는 것일 수도 있어. 아니었죠 여러분들. 아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이군. 문제 8번째. 추파카브라의 특기는 어디든 날아가는 힘센 날갯짓. 2번째 사람으로 변신. 3번째 날카로운 이빨. 4번째 강력한 눈빛 공격. 특기는 어디든 날아가는 힘센 날갯짓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1번 정답입니다. 정답이군.
문제는 아홉 번째. 추파카브라의 필살기는 1번 사람으로 변신. 요것도 좀 징그럽고. 2번 분신 공격. 와 분신까지? 3번 빠른 스피드. 하! 4번 무시무자 흡혈 공격. 요거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빠른 스피드. 요걸로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들. 3번. 아니야. 정답은 요거였다는 거. 무시무시한 흡혈 공격. 문제 20번째. 이번 회차에서 더 멋져진 이한이 입은 옷은? 1번. 오, 요런 옷. 2번 그냥 셔츠. 3번 요런 옷 약간 노란 색깔. 4번 강림이의 옷. 이때 이한이가 요런 옷을 입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예. 요런 옷을 입어가지고 요것을 가은이한테 걸쳐줬던 느낌이. 1번? 정답이가 그렇지. 이렇게 해서 두 문제 빼고 전부 맞춰봤는데요. 바로 이제 떡밥도 보시죠. 그럼 바로 예고편 보시면은 신비가 뭐 어떤 결계 같은 거 안에 갇힌 것 같거든요. 예. 빨간색 결계 안에 갇혔죠. 자세히 보면은 우와 안 열려. 그리고 엄청 심각한 표정. 그리고 바로 또 축하파파라 등장 부하까지. 으악! 바로 강림이가 으악 맞아주면서 이한이도 으악 당하고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바로 이소. 이런 이상한 약간 구체 모양의 뭔가 있습니다. 이거 구체도 아니고 약간 어떤 정육면체 뭐 정팔면체? 이게 바로 축하파파라가 노리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가은이 등장 펑. 또 축하파파라 등장. 저걸 뺏어야 돼. 쭉 나타나주시고 이렇게. 오! 너 얼마나 가까이 와! 그래서 가은이 숨죽이고 있죠? 또 하리 일행들 으악 막고 있고. 이것도 지금 결계 때문에 못 지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가은이랑 갇힌 것 같아요 지금. 어! 가은이가 갇혔네. 어떡해! 축하파파랑 1대1 가은이 대치 중. 오 근데 여기서 축하파파라 얼굴이? 예. 네. 얼굴이 여러분 자 봐봐요. 얼굴이 축하파파라에서 사람 얼굴로 바뀌고 있어요. 슝 이렇게 이렇게 시온이 얼굴로 돼가고 있습니다 점점. 그래서 이한이 결계를 풀어야 해. 간이 안에 있다고 막 찢으려고 하고 찢고 있어. 으악 찢고 있어 결계 찢어버려 하면서 부활한 시온이 등장. 와 멋있다. 와 약간 번개 같은 효과. 씨 축하파파라 맞네. 동인이면 맞네. 더 강해진 시온이. 뭐야 뭐 어떤 기둥 같은 게 나오고. 뭐야 슝 두 가지 또 화살 발사한가. 강해. 와 이한이 격투술 때려주시고. 와 반지의 힘 반지 파 하면서 또 가은이가 어 위험해. 또 추파카프라 소나기 어 얼굴 다치고. 오 추파카프 부하까지. 근데 부하가 이거 엄청 강한 부하인데 빨간 색깔? 뭐야 슝 붙잡고 있고. 강림이 또 검으로 이걸 부시고 있습니다. 오마이갓. 퍼 이하이 또 퍼치 받아라 따라가고 있고. 흡혈 좀비 추파카브라 두 번째 이야기. 아,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한이가 슝 때리고 있죠? 이거 시온이 짜부된 것 같은데? 파. 와 추파카브라 두 번째 이야기. 이러면서 끝이 나네요.